자, 그래서 자민이 뭐 배웠어요? 예. 뭐 어떤 거 배운 것 같아요, 만드는 중인. 여기 보면은 그렇지. 전부 다 하다시에 뭐 붙이는 거야? ING.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여기는 전부 다 이게 무슨 뜻? He is making food. 그는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음식을. 음식 만들고 있는 중이다. 전부 다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동작, 뭐뭐 하는 중이다. 읽어볼까요? 그는 눕는 중이다. 그는 눕는 중이다. 의자 위에. He's lying on the chair.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She is swimming. 수영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They are playing. 그들은 노는 중이다죠. 그러니까 playing만 만약에 자민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플레잉의 뜻이 뭐예요? 하면서 이것만 들고 오면 두 가지를 가르쳐줘야 돼. 노는 건 노는 중인. 근데 이렇게 문장 속에 넣으면 그때는 이게 그들은 노는 것이다야, 노는 중이다야. 노는 중이다. 자, 근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주의해야 될게 뭐냐? 얘가 노는 중인 또는 노는 것 이런 뜻이 되는데 원래는 놀다라는 하다시였어. 그러면 얘가 ing 붙어서 노는 중인 이런 뜻이면 무슨 시가 바뀌어? 무슨 시로 바뀌었어? 어떤 시? 어떤 사람들, 어떤 아이들, 노는 중인 아이들. 그러면 ing 붙여서 어떤 시가 됐으면 다시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어떤을 어떻다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비동사 들어가야 여기다가 비동사를 어떤 시 앞에다가 붙여줘야 되잖아. 돼. 네. 근데 네가 뭐를 이답 읽어보세요. He is talking to me. 는 무슨 뜻이야? 그는 나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어쨌든 나는 가는 중이다. 그 슈퍼마켓을.그다음에 Here, her ears are telling me. something 여기 Something. ears냐 eyes지? Eyes. Her eyes are telling me something 뭔 뜻이야? 그녀의 눈은 나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다. 어떤 것을? 그녀의 눈이 나에게 뭔가 말하는 중이다고. 그래서 Are you? Are you making a Toy. toy car? Are you making a toy car? 너는 만드는 중이다. 한 개의 장난감 자동차를. Are you making it? 너는 만드는 중이다. 너는 만들고 있니? 한 개의 장난감 자동차를. 묻는 말이고. 계속해서. She isn't eyes 아 뭐래 lying on the bed. 뭔 뜻이야? 그녀는 눕지 않. 누워 있는 중이 아니다. 누워 있는 중이 아니다. 침대 위에. 그다음에 We are swimming in the sea. 우리는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 바다에서. 오케이. 자, 이게 여섯 개가 다 맞았다고. 이 중에 지금 하나 틀렸거든요. 하나 틀렸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매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is고 여기도 is고 my father is, my mother is, the dog is, the girls are. 여기 이세 개는 is인데 왜 얘는 are야? 뭐래? 여자아이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 그러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데이얼. 그래서 여기는 알바이드고 더더욱 남방기로 왔자 it. My mother. She. My father. He. 그러니까 he is, she is, it is, they are. 뭐볼까? My ears are 자꾸 ears. Ears, 귀고요. My eyes are becoming becoming big. 뭔 뜻이야? 나의 눈은 커지는 중이다.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 틀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오라고 한 거 틀린 거 찾아오라는데 찾아서 오세요. 네. 프린트 갖고 있죠? 프린트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수업은. 뭘 틀렸는지 찾아갖고 오세요. 네. 이 여섯 개 중에는 하나 틀렸습니다. 네.